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지속성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한테 하라고 말하기는 좀 쑥스러워가지고. 근데 반가워요? 네. 대학부 애들은 되게 날 기다렸다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렇고 그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은혜의 지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제임스 보웬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렸을 때 이제 호주로 가게 되는데 18살에 락 가수가 되기 위해서 런던으로 꿈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락 가수가 되기는커녕 마약 중독에 빠졌고 노숙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자선단체 도움으로 이제 조그만 아파트 방학 안에서 살게 되었죠. 어느 날 아침에 문을 열고 나왔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예쁜 고양이 한 마리가 이 발이 그냥 잔뜩 부어가지고 또 며칠 못 먹은 것처럼 힘없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동물병원에 데려가가지고 22파운드나 들여서 치료를 합니다. 한 4만 원 정도 되고, 돈 없는 이 청년에게는 큰 돈이었죠. 그리고 사료를 사서 먹이고. 근데 도저히 키울 수 있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고양이를 그냥 공원에다가 데려다 놓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음날 보니까 또 와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그래서 얘도 갈 데가 없나 보다 해서 불쌍해가지고 이 고양이를 이제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이 친구가 하는 일이라는 게 뭐 거리에서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거죠. 근데 고양이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고양이를 옆에다 두고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이 고양이가 자꾸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니까 지나간 그 사람들이 멈춰갖고 고양이가 기니까 쳐다보고 하이파이브를 같이 하고 그러다가 수입이 3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불쌍하니까 고양이 살을 좀 먹이라 그러면서 아마 줬는지 어떤지 노래를 듣고 주는지 한 출판사에서 이 둘의 모습을 보고 사연을 생각하면서 책을 썼어요. 이 책 제목이 내 어깨 위 고양이 밥이라는 책인데 해리포터의 저자인 조앤 롤링의 책보다도 더 많이 팔렸어요. 베스트셀러 1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죠. 그런데 이 보엔이라는 제임스 보엔이라는 친구는 욕심을 더 안 내고 큰 집을 원하지도 않고 이 밥이라는 고양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정도의 집만을 원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동물병원 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를 계속하고 사회운동가로 활동을 하게 되죠. 마약에 쩔어있고 가난과 실망감에 젖어있던 이 청년에게는 고양이 밥, 이 길거리의 고양이 밥이 새로운 희망을 줬고 인생을 변화시켰죠. 자기를 치료해준 이 청년을 주인으로 알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인생을 바꾸는 일을 하게 되죠. 고양이도 개 못지않게 은혜를 잊지 않나 봐요. 그런데 개 고양이도 은혜를 잊지 않는데 인간만은 이상하게 자꾸 은혜를 잊어요. 오히려 은혜 받은 것을 나중에는 은혜가 중단되거나 멈춰지면 원망으로 바꾸죠.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책이죠.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는 거기에 글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상을 한 거죠. 어느 날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막 만취가 돼가지고 폐인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가서 보니까 예전에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 마침 잘 만났다 그러면서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고 예수님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제가 예전에는 못 걸고 절음발이로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동냥도 주고 그랬는데 몸이 건강해지니까 두 다리가 멀쩡하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먹고 살 길이 없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술 마시면서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었다고 왜 나를 치유해갖고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고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편치가 않으셨어요. 좀 더 길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뭐 피투성이가 돼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말렸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예전에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 예수님이 눈을 떠주게 해준 사람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사냐고 했더니 예수님 마침 잘 만났다고 왜 내 눈을 뜨게 해가지고 이 더러운 세상 꼴을 보니까 속이 뒤집어져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싸울 수밖에 없다가 내 인생이 이게 망가졌다고. 왜 내 눈을 뜨게 했냐고. 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빙자해서 원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고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고 혼 좀 내주라고. 그런 분들 만나면 어이가 없는 게 자식 낳게 해주라고 나한테 기도 부탁했던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 못하겠다고 너무 상사가 괴롭히고 뭐 이런 세상이 있냐 그러면서 직장 옮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들어보면은 취직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무지하게 금요 철학까지 와서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은요 신기하게도 받은 은혜를 원망거리로 바꾸는 은사가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 고양이도 개도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성경에는 구구절절히 나와 있죠.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이거든요. 아니, 맥추 감사. 우리가 뭐 보리를 거둬요? 밀을 거둬요? 왜 이 감사의 계절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오고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나오고 이 가운데 있는 칠칠절이 가운데 있는 요것이 바로 맥추절이거든요. 도대체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그리고 이 맥추절의 근본적인 정신은 뭘까? 그것을 오늘 이 구절 중에서 이제 짧은 맥구절만 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맥추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과거의 비참함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과거의 내 모습을 잊지 않을 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과거의 비참함을 기억하라.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맥추절의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는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데 뭐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너 인생의 비참한 그것. 그 과거에 너의 초라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는데 보리 수확을 하거나 밀 수확을 하는데 아니 왜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될까요? 왜 그거 할 때 기억을 하라고 하실까요? 연결이 돼요, 여러분. 아니 맥추하는데 왜 종되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될까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민지 노예살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상태거든요. 어느 정도 비참하냐? 제가 최근에 아버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누워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아주 건강하시게 오래 사셨어요. 장수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일제시대 때 돌아가실 뻔했대요. 어떻게 돌아가실 뻔했냐면 굶어서 돌아가실 뻔했대요. 만약에 그 해방이 하루나 이틀만 늦었어도 수면 넘어갔대요. 아니 뼈 그 가죽이 붙어가지고 못 드셔가지고 굶어서 죽을 뻔했다는 거. 아니 아버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들녘에 논이 그렇게 많고 밭이 많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했더니 일제시대 때는 공출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성껏 많은 것을 키워서 이것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공출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빼앗긴대요. 그리고도 공출을 양을 다 못 채워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곡식을 귀하게 키워놔도 한 톨도 입에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피차만 지경이 돼서 굶어 죽는데요. 농사를 지어놓고 굶어 죽는데요. 그 정도로 일제가 수탈이 심했던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본문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종살이 할 때는 종, 노예는 아무리 수확을 해도 자기가 그걸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농사지어서 첫 수확을 할 때는 어때요? 자유인으로서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잖아요. 이 맥추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 먹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내가 향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집트의 노예일 때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유인이 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굶어 죽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나라에서는 경제적으로 이만큼 잘 사는 시대도 없었죠.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하고요,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완벽할 것 같은 세상에서 행복하지 못해. 사람들은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요,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남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경제적이든 지적이든 외모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죽어요. 사람이 못 누려요. 왜요? 죄의 문제가 개입이 되면, 죄의 노예가 되면, 어둠의 세력이 사로잡히면 다 수탈당하듯이 모든 걸 품고 있으면서도 굶어 죽는 사람처럼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그 맥추절이 되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의 죄의 종이었던 이집트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맥추절의 의미는 과거의 비참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과거에 어땠는가를 기억할 때 오늘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자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셨나 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돼요. 그때 한 무리의 비참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는데 왜 10명이 함께 살았을까? 지금 이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로마 군대에서 살육을 당하는 비참한 그런 도시이지만 거기에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양쪽에서 쫓겨나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함께 그냥 모여서 사는 거예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마리아인, 뭐 갈릴리 사람, 유대인 구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울부짖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죠. 제사장에 가서 니네들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10명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깨끗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감사를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이 어디 있겠어요?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로 가고 유대 사람은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로 갔겠죠. 그들은 감사가 없어요. 자신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얼마나 처참했던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새 사람이 된 기쁨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냥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아주 단정하고 예쁘고 고운 차림으로 미래의 희망을 안고 앉아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쯤 죄에서 자유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무너져요. 만약 그 과거의 비참함을 기억함이 없으면 마음이 교만하고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시편 77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과거에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리이다 라는 말은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못 살 만큼 비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마음이에요. 거기에만 감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떵떵거리고 잘 나간다고 해서 과거의 비참함을 잊어버리면 패망하게 돼요. 감사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맥추절은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과거에 내가 노예였을 때는 풍성한 수확을 누리지 못했는데 지금은 누리게 된 이 은혜를 잊지 말라. 여러분 꼭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뭘까? 그러니까 다른 절기와 다른 감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참 하나님의 섬세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것은 첫 은혜의 감격을 간직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첫 은혜의 감격을 간직하라.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면 참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자, 일곱 줄을 세라, 또 곡식을 거두는 날부터 일곱 줄을 세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그 첫 순간.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 구체적인 행위, 곡식의 낫을 대는 첫 순간, 그날부터 세라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해요? 저는 뭐 식물이고 동물이고 살아있는 건 키우는 걸 다 좋아해갖고 제 사무실에 들어가면 별게 다 있어요. 그런데 베란다나 옥상에 여러분 오이나 고추나 토마토나 이런 거 심어본 적 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요 고추가 매달리고 오이가 그냥 쑥쑥쑥 자라고 호박이 막 이만한 것들이 열리고 이런 걸 보면요 감격 그 자체예요. 근데 그것을 참 이제 내가 키웠던 그것을 수확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오이가 이렇게 자라있는데 그걸 톡 따는 그 순간, 또는 고추를 똑 따가지고 된장에 딱 찍어서 먹는 그 순간, 이건 여러분이 돈 주고 사 먹는 거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감격이 너무 신비롭고요, 너무 고맙고요, 어쩔 줄은 모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이 곡식에 낫을 댈 때 그 감격,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키워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낫을 딱 대는 첫 낫을 대는 그 첫날,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감격했던 그 순간을 매일매일 기억하기를 원해요. 다시 돌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애인이 있었을 때, 지금은 대부분 없어진 얼굴 표정이지만 있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남자친구가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짠하면서 선물을 내놨어요. 오늘이 우리 만난 지 100일 되는 날이야.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막 감격하죠? 그게 그 선물 때문이에요? 예? 그 꽃송이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왜 감격을 할까요? 왜 오늘이 우리 만난 날 100일 되는 날이야 하고 선물을 주는데 왜 막 너무너무 행복할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차피 여러분은 모르니까 설명을 해줄게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오늘이 100일 되는 날이야 라는 말은 뭐냐면 달력에다가 100일째 된 날 미리 표시를 해놨고 그걸 기억하고 달력 100일이네? 이렇게 줘서가 아니에요. 선물 때문이 아니고 이랬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 그 떨림, 그 사랑에 대한 그 애절함이 그 다음날 만난 지 하루가 됐어. 그 다음날 또 생각하는 거야. 말해 그때 그 순간 이틀이 됐네. 3일이네. 이 말은 무슨 100일 동안을 매일 그 첫사랑의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맞고 잊지 않고 있다는 거고 그 처음 감동을 그대로 유지하고 변질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일 이하라는 말에 감동을 한 거지 선물 때문에 감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맥추제를 지키라고 하냐면 처음 곡식에게 낯을 딱 대는 그 순간에 짧은 순간이지만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하고 고마워가 하나님 이런 걸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그 순간을 간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이죠. 그 평생을 시계 조립을 하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자식에게 정말 멋진 시계를 하나 만들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시계를 만드는데 이 초침을 금으로 만들고 분침을 은으로 만들고 시침을 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고 있다. 아버지,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시침을 금으로 만드시고 그다음 분침은 은으로 초침은 동으로 만드셔야죠. 왜 가장 귀한 시침을 이렇게 동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다. 초침이 가는 길이야말로 황금길이다. 초를 허비하면 황금을 잃는 것이다. 명심하거라. 그리고는 아들에게 이제 손목 시계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분과 시간이 있을 수 있겠니? 이 세상의 변화는 초침에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거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요. 그 낯을 대는 것 같은 짧은 그 순간이지만 그 은혜의 순간, 그 분초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간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금 같은 인생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귀한 시간을 허락하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과거에 있었던 그 은혜의 순간을 지금도 맛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보면은 시차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앞에는 뭐예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과거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왔던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지금이 은혜 순간으로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지금이 은혜 때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그 구원받은 그 첫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라 이런 거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대부분요 구원받는 그 순간이나 지금이나 시간은 똑같거든요. 뭐만 다르냐? 참 은혜 받을 때 그 감격이 빠져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삶이 무의미해져요. 눈을 왜 뜨는지 내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들었을 때 그 순간의 감격이 빠지고 매일 만나면은 무의미해지고요 초라해져 인생이 내가 뭐 하나 이러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 살기를 원치 않죠. 그래서 요 감격, 그 순간의 감격을 영원히 현실 속에서 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도 처음 만난 사람처럼 감동적인 만남을 원하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가 계시죠.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토저 목사님. 근데 이분이 종교가 타락하는 3단계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계적 단계. 기계적 단계라는 건 뭐예요? 감동이 없는 거겠죠. 무의미한 거죠. 여러분이 아까 찬양할 때 감동이 있었어요? 아니면 가사가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었어요? 기도하러 고개는 숙였는데 그냥 눈 뜨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은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그 흥분됨과 기대감과 사모함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 제정신이 아니게 졸고 있나요? 그만의 기계적인 것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겠죠. 여기 이제 1단계예요. 기계적인. 그냥. 두 번째는 습관적 단계예요. 뭐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이것도 참 훌륭하긴 해요. 습관적으로라도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습관적으로 춤추러 가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참 기적이죠. 근데 이것도 병드는 단계예요. 습관화 돼버린 거 그냥. 세 번째는, 예, 이것은 이제 부패한 단계라 그래요. 이 습관화되고 무의미해지다 보면 이제 외식에 치우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이것을 의미 있게 하는 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가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고요. 90% 이상이 아무 문제가 없고요.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만약에 성령이 빠지면 95%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중단이 될 것이고 누구나 다 성령이 떠난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차이일까요? 지금 초대교회와 오늘의 교회의 차이는 뭘까요? 지금 종교가 타락해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기계화되고 관습화되고 부패화돼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는 감격,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감동하는 그런 예배가 없으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그렇게 부패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악마화돼요. 아주 잔인해져요. 이게 4단계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단계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기계화되고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 예배드리고 종교활동하면요, 사람이 악해져요. 영적으로 악해져요. 교만해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가. 악마화되는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대문호 중에 솔제니친 있죠. 그 사람이 1920년대에 그 러시아 공산혁명이 진행될 때 어린 나이였어요. 그런데 50년 동안, 공산혁명이 진행되는 50년 동안에 러시아에서 6천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근데 솔제니친은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자라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러시아는 정교의 국가였고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세계적인 문호들이 있고 문학이 발달하고 뭐 오페라라든지 뭐 예술, 무용 이런 거에서 세계 정상급의 그런 작품들이 나오고 이런 문명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참혹한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거든요. 그가 1983년이었어요. 템플턴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평생 연구한 결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뭔가,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 끔찍한 공산혁명이 왜 러시아에서 일어났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마어마한 악마화가 진행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잔혹해져요.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종교 전쟁들이 아닌 십자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뭘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없는 껍데기 종교만 남는 거예요.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또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니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의미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게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는 것이 뭐냐면 너가 처음 곡식에 낯을 댈 때 그 기쁨과 감격이 하루 이틀 계속 새 나가면서 7주를 7번을 새 가듯이 일상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나 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기계화되고 이렇게 습관화되고 그리고 부패되고 악마화되는 것을 본인들이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그 속에서 현안 문제와 갈등 속에 파묻혀버리면 이 심각한 걸 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모르니까 참 안타깝죠.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가 그 감동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 원해요. 여러분이 올해 첫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부풀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예배드렸는데 지금 딱 6개월이 지나고 절반의 첫 주에 맥추절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맥추절이 이때 있는지 알겠죠? 너 그동안 처음 마음먹고 감격했던 그거 다시 되찾으라는 거야. 낯을 처음 곡식이 될 때 그 흥분과 그 첫사랑과 첫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처음 만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만 세 번을 기록하거든요. 그럼 뭐를 의미할까요? 성경이 더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계속 예수님 빛이신 그분을 만난 그 감격의 순간 첫 은혜의 경험을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이 첫 감격과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다가도 또는 만나다가요 그가다 그래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맞아 그랬었지 어떻게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 하는 그런 고백들을 간간히 한 번씩 하면요 첫사랑의 기쁨이 회복될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꼭 그렇게 처음에 그 감정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영원성을 일상화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의 영원성을 일상화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영역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고 영원히 은혜로 가득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완전하게 은혜로 채우라는 말이에요. 자, 그것은 구절을 다시 보면은 그런 표현들을 알 수 있어요. 한번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일곱 주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77이 49에서 이제 총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에 지키라는 건데 그러면 곡식에 낯을 대는 날부터 50일 되는 날 맥추절을 지키라 이러면 될 건데 뭐라고 나와요? 일곱 주를 세어 일곱 번째 되는 7이 49 되는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예수님도 그렇거든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씩 용서하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베드로인가 물어보죠, 제자가.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 왜 7자가 많이 나왔을까? 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7은 완전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삼위 하늘이 완전수고 동서남북 4가 땅의 완전수예요. 이 둘이 하늘의 완전수와 땅의 완전수가 합쳐진 것이 7이라는 숫자. 이건 하늘과 땅 모든 영역을 포함한 거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을 포함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걸 7주 동안 7번, 이 완전 7이라는 숫자 곱하기 또 완전수인 7, 이것은 너무너무 완전, 완벽한 모든 것,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전체를 의미하고 영혼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원성을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에서 누려라, 은혜에 젖어서 살아라, 그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7자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77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절기를 지키지만 일상 전체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이 은혜가 가득한 하루하루라는 것을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잊었던 걸 되새기고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성원이라는 작가가 수필 중에서 이제 오케이 캘린더라는 그런 수필을 썼는데 거기 내용이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이 전쟁에 나가서 그날에 이제 돌아올 때는 같은 부대원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못 돌아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죽고 살아나온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무사히 복귀를 하게 되면 달력에다 그 날짜에다 OK라고 쓰는 거예요. 살아남은 이 OK라고 쓰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오는 게 하루하루가 은혜야 아니면 OK가 불가능한 거예요. 기적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무사히 고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삶을 살아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달력을 보는 순간 OK를 하루하루 떨리면서 썼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었고 은혜였는데 어느새 그냥 내 인생을 너무나 많은 세월들을 낭비하고 감사도 없이 은혜도 못 느끼고 살았던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수필을 쓰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그냥 흘러가기를 원치 않아요. 완전하게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이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셔요. 그 감격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특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서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때 요단강 물이 추수할 때, 곡식을 추수할 때는 요단강 뚝을 흘러 넘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추수할 때라는 건 맥추절이죠. 그때쯤 되면 요단강 물이 흘러 넘친다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나? 어떤 명령을 4장 1절부터 내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흘러 넘치려고 하니까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 성지순례 갔다는 사람 알겠지만 요단강이라는 게 요 정도 되는 계곡 정도 흘러내리는, 그것도 꼬불꼬불 흘러내려서 몇 발짝 그냥 짱 뛰어서 그냥 건널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맥추절이 되거나 이 추수할 때가 되면은 어쩔 때는 흘러 넘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요단강에서 한 콘크리트 벽으로 쫙 세워져 있는 그쪽에 하얀 줄이 그어져 있고 2001년도인가 5년도인가 이렇게 써져 있고 요단 강물의 수위가 표시가 돼 있었어요. 거의 11m가 올라간 거예요. 이 추수할 때가 되고 이게 물이 한꺼번에 몰려 내려오면은 물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그냥 건널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쫄쫄 흐르는 것만 보고 쉽게 생각 안 돼요. 최근에까지도 그렇게 수위가 올라갈 정도니까요. 지금 갈릴리 호수가 다 그냥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은 어마어마하겠죠. 수위도. 그리고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도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이 딱 멈춰서 건널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발을 먼저 디디라 하니까 발을 딱 딛자마자 그냥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위로 쌓이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백성이 건널 때까지 가운데 있거든요. 제사장의 발이 밟고 있는 거기에 돌을 12개를 취해서 너희의 12지파가 유숙한 곳에 두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유숙할 곳에 두라 그럴까요? 일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그 돌을 보면서 일상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이 왜 이 돌이 여기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래요. 우리 조상들을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들도 요단강에서 구원하셨고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삶의 영역, 그냥 현장, 그곳에서 감사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꼭 이 은혜의 사건들을 망가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길래 어차피 죽어 없어질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잊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구원했던 그 사건과 관계를 지우지 않기를 원하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중국에는 참 사람이 많다 보니까 기이한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꼭 부러운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아,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의 농민 출신 기업가인데 시웅 슈이화라는 기업가예요. 이분은 자신이 자란 고향 오래된 집들을 전부 다 허물어버리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주는데 65억 원 정도를 들여서 72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짓고요. 530만 원만 내면 70평 아파트를 살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는 노인들은 무료로 70평 아파트를 살게 했고 세끼 식사를 평생을 무료로 다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18가구의 최고급 연립주택을 만들어갖고 다 무료로 나눠줬어요. 설교 듣는 사람 중에 혹시 나중에 기업가 되면 이런 일 좀 안 할래요?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 또 학생들 유학생들 마음껏 좀 대접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나? 이분이 어렸을 적에요. 그 마을에 홍수가 닥쳤는데 자기 집이 그냥 완전히 완파되고 간신히 목숨만 구한 거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그런데 온 마을 사람들이 이 가족을 극진히 돌보고 먹을 건 입을 거 다 챙겨주면서 복구할 때까지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철강 산업으로 백만장자가 되는데 평생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습니다. 나는 나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릴 적 나와 나의 가족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항상 마음의 빚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내 빚을 갚고 싶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두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게 제 꿈입니다. 돈은 또 벌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의 말 중에서 은혜를 잊지 않는 그 마음도 소중하지만 나는 나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걸 잊지 않고 과거의 비참함을 잊지 않고 또 자기가 받은 그 은혜 그 한순간의 도움을 평생 간직하면서 일해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꿈이 그 사랑이 보답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삶의 전체가 은혜 갚기 위해서 사는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이런 감격과 기쁨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비참함 잊어버리면 교만해져요. 좀 잘난 것 때문에. 그리고 첫 은혜의 감격 잊어버리면 사람이 악마화돼요. 일상의 모든 영역이 감사로 충만하고 은혜의 영원성을 후대까지 전할 수 있는 멋진 삶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꼭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맥추절 그리고 이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적인 결단에 기도하세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했더니 과거의 비천함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져 있지는 않나요? 첫 은혜의 감격, 구원받은 감격 벌써 지워버리고 기계화되고 관습화되고 부패화되고 악마화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도 모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자신과 교회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죠. 삶의 현장이 은혜의 처소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영원성을 일상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제 과거가 어떠했는지 얼마나 보잘것 없는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사 내 자신의 과거의 초라함과 부족한 것을 결국 잊지 않는 삶에 대해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각 심령을 돌아봐 주시고 구원의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과 회개와 그리고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에 대해 하나님 도와주시고 귀한 청년들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위대한 삶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낮고 천한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간순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되새겨주시고 다시 은혜 가운데 돌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영원히 그 은혜에 감격하여 승리하도록 우리를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맥주 감사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첫사랑의 감격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